가서 쇼핑도 좀 하고 다시 호텔에 왔습니다. 호텔에 왔더니 짜잔. 야, 진짜 그 시부야 스카이 올라갔다 왔잖아요. 시부야 스카이에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야경 명소야 진짜. 좀 이따 10시에 또 한국이랑 가나가 축구를 해서 스태프들과 모여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영상을 찍으려고 켰는데 짜라란. 쇼핑을 뭐 했냐면 바로 스투시 버킷햇. 약간 심플한 긴 한데 또 무늬가 있는 건데 제가 무늬 있는 게 없어서 하나 샀고요.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스투시 BK 티셔츠 이렇게 소소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 선물 사주고 이제 좀 씻고 반신욕을 좀 하고 그러고 축구 볼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전 마마를 이틀 다 출연을 하게 돼서 그래서 내일부터 식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 안 먹고 반신욕도 매일매일 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마마 무대에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조금 일본에 왔지만 그래도 참아보겠습니다. 지금 매니저 형이 커피 사러 갔는데 더블 말차라떼 시켰어요. 약간 저녁밥 대신 먹으려고. 말차라떼 좋아합니다 평소에. 그래서 녹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물이랑 녹차도 많이 마시고 그린티 위드 말차. 안녕.
빠지는 거여 가지고. 오늘 약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먼저 오케이. 맞아. 2부 시작할 때. 응. 멘트 이거? 네. 이제 해설위원 하시는 그 구자철 선수가 유튜브도 한단 말이에요. 울었잖아. 그죠? 유튜브에서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오는 선수들을 배웅해 주는 거 찍었는데 다들 안겨서 울더라고요, 다들. 더 아쉬웠어. 가나를 이겼어야지 포르투갈이랑 할 때 좀 부담을 덜 하고 했을 텐데.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지 거의 우리는 16강 올라갈까 말까요? 예. 우리가 4등이죠. 지금 4등이에요. 내려왔어요, 4등으로. 하, 가나 진짜 어제. 원장님도 어제 보셨어요? 생방송? 뭐 어제? 네, 먹었대. 아, 먹으면서 봤구나. 먹으면서 어? 맞아. 역시. 아 근데 그때 앨범 발매 또 얼마 안 남기고 하는 거여서. 아 그래서 짧은 거였구나. 네, 막 여행을 하고 올 수가 없는 상황. 축구 유니폼 가서 그러니까 다 사고 싶다. 그거 사고. 그럼 3박 4일이면 엄청 긴 거죠? 긴 건가요? 그치 원장님이 1박 0박 2일 이렇게 하시니까 원장님은 세상이 거짓에 휩싸인데도 슬픔에 물든다. 음악으로 우리는 세상을 위로하고 또 구해낼 겁니다. 오사카 오랜만에 오죠? 완전 오랜만에 진짜. 저도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오사카는. 언제 왔는지 생각도 안 나요. 저는 오사카는 게 4년. 그죠. 도쿄는 그래도 맞아. 코로나 직전에 왔었는데 오사카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가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거. 어제 저기 오렌지 스트리트라고 한번 갔다 왔어요. 그냥 쇼핑할 수 있는. 오사카가 이렇게 되게 미치죠? 네. 지금 아래쪽에 그 스타트 엄청 너무 더워. 어제 딱 그 신칸센 타고 내렸는데 네. 도쿄는 추웠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옷을 니트 같은 거 입었는데 오사카 오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거의 초여름 날씨? 맞아, 저도. 됐습니다. 옷 입고 올까요, 문재인? 어, 잠깐. 셔츠. 음악이 주는 희망과 공감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자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거짓에 휩싸인데도 슬픔에 물든다 해도 음악으로 우리는 세상을 위로하고 또 구해낼 겁니다. 네, 여기는 일본의 오사카의 쿄세라돔이고요. 마마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멋있게 빼입은 이유는 제가 시상자로 초대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29일 첫째 날 이 마마를 소개하는 MC도 맡게 되어서 이렇게 왔고요. 내일은 또 멋진 아티스트 분께 시상도 하고 레드카펫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그레이 색의 수트를 입었는데 조금은 화려한 내일은 더 멋있는 모습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마마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찍 끝난 김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갈 겁니다. 맛있게 먹고 내일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 어떻게 시켜야 되지 이거? 갈비수다. 어떻게 시켜야 돼요? 알아서 달라고 해야 되나? 마실도 먼저 시킬까요? 네? 아마비를 다들 지금 고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고기? 저 이거 뭐 잘 몰라요. 나 고기 나도 다 좋아하는데. 아 아리아또 잘먹. 고맙습니다. 뭐 내일이 기다리긴 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도. 맛있지? 와. 저희 그 이 김치 모종도 하나씩 더 주세요. 예,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주 나한테 말해
삼겹살로. 네. 살치살이 고기가 안 남았대. 다 팔려가지고. 살치살이 그 많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마 둘째 날이고요. 드디어 오늘은 제가 시상자로 참석하게 되는 날이어서 또 기분이 새롭습니다. 매년 아티스트로는 마마 무대에 올랐던 적이 많은데 이렇게 아티스트를 위해서 시상을 하러 초대받은 건 처음이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멋진 아티스트한테 상을 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는 중간에 이제 제가 메신저 역할로 참석을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시상자다 보니까 멋있게 블랙의 수트도 차려입고 오늘 레드카펫은 배우 김소연 씨랑 함께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같이 드라마를 하게 돼서 그래서 미리 조금 투샷을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또 의상의 색깔이 좀 밝은 느낌이어서 앞머리를 내려서 스타일링을 했는데 또 오늘은 조금 더 이마가 보이게 해서 시원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오사카는 어제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요. 온도가 딱 다니기 좋은 날씨. 한국은 벌써 많이 춥다고 하는데 오늘 멋있게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대 아티스트로서 마마에 왔는데 오늘 이제 안소희 선배님과 함께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는데 이 춤을 추거나 할 때는 이런 다른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시상을 하니까 쿄세라돔에 있는 모든 관객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 시선이 느껴져서 굉장히 두근두근 했는데 그래도 잘 시상자를 축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우리 세븐틴 친구들이 받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일정이 이번 일본 일정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끝나서 마음 편하고요. 이제 내일 다시 한국에 돌아갑니다. 퇴근! 마마 시상을 끝내고 호텔로 왔고요. 일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또 시상자분들과 아티스트분들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느낌의 애프터 파티가 있어서 그거 준비를 위해서 오지가 않아요. 야경 한번 찍어주시죠. 오사카 야경입니다. 이야 뭐야 이야 진짜 시부야 스카이 안 가도 될 정도로 야경이 너무 예쁩니다. 저는 애프터 파티 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 그러고 한국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